안녕하세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도 할 수 있는 편집 어플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비타라는 요 어플인데요. 비타 어플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핸드폰보다는 아이패드가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고양이에요. 귀엽죠?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광고를 이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 영상부터 거의 지금까지 비타 어플을 계속 사용해왔던 사람으로서 진짜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일단 비타의 장점은 무료예요. 썸네일도 바로 만들 수 있고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로 해서 인트로, 아웃트로 영상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비타 어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템플릿을 불러와서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뷰티 브이로그, 뭐 Q&A, 쇼핑 하울 막 이런 것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았던 어플인 것 같아요. 템플릿에 들어가시면 인트로, 아웃트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인트로 영상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넣으시고 렛츠고 그러면은 저만의 브이로그 같이 만들어진답니다. 정말 정말 편하지 않나요? 그냥 사진만 넣으면 돼. 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인트로, 아웃트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또 무료 스토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무료 스토어에서 뭐 효과, 자막, 스티커, 필터, 뭐 음악도 넣을 수 있고 영상 소스까지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던 어플이에요. 클릭만 하면 이 인트로, 아웃트로 만들어주고 썸네일 만들어주고 뭐 자막도 그냥 이쁘게 다 해주고 너무너무 편했던 거라서 이거 없었으면 저는 아마 편집을 아예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를 들어가서 글꼴을 선택하거나 스타일, 자막, 타이틀, 라벨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옛날 영화라는 요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사용하면 뭔가 빈티지스럽고 세련돼 보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타이틀, 라벨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Q&A를 제가 열 거거든요. 구독자 1000명이 된다면 스티커 형식으로도 붙일 수가 있어요. 음악들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냥 뭐 브이로그에 맞는 제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간편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정말 좋았어요.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컴퓨터가 좋겠지만 이게 저처럼 뭐 컴퓨터를 잘 못하는 기계치이시고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어플을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효과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웃기는 필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용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하트 같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정말 귀여운 스티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 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스티커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했어요.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지루한 편집 말고 항상 새롭고 뭔가 트렌드에 맞게 이런 편집을 할 수 있어서 뭔가 MZ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